오토바이가 여기에 멈추고 지나가는데, 아이쿠! 다시 한번 오토바이가 옵니다. 저 오토바이가 오고 여기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여기서 멈춥니다. 오토바이 세우를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나오고, 이때 오토바이 세우려고 내리는데, 이때! 이때 어떻습니까? 배달대행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음식 픽업 도중에 생긴 일입니다. 상대방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끝까지 대인 접수를 원해서 일단은 대인 접수를 해둔 상태입니다. 저는 부딪힌 것 같지 않아요. 설령 부딪 살짝 접촉했다 하더라도 멈추는 오토바이 배달통에 부딪혔던 것 같고요. 그거 갖고 통증을 호소할 만큼의 충격이 가해졌는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토바이 배달통과 부딪혔다 안 부딪혔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투표 전에 보시죠. 자, 여기에서 내리면서 이때. 아, 정확히 잘안 보여요. 부딪혔다, 안 부딪혔다. 투표 시작. 안 부딪혔다가 78%, 부딪혔다가 22%.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살짝 되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예,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또 대입하면서 이렇게 틀면서 아, 약간 좀 움찔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칠 수 있겠는지 아닌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저 보행자 다칠 수 있다, 다칠 수 없다. 투표 시작. 다칠 수 없다가 92%입니다. 다칠 수 있다가 8%입니다.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는 그 보행자만 알겠죠. 그리고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도 보행자만 알수 있겠죠. 지금 이분께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안 부딪힌 것 같은데. 근데 그쪽 의견이 더 많고요. 아, 저걸 다칠 수 있나요? 저 정도는 다칠 수 없는 것 같다. 설령 좀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대인 접수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CCTV 영상만으로 부딪혔다 안 부딪혔다 판단을 못 해요. 왜냐면 CCTV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 바로 여기죠. 여기에서 여기요. 지금 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부딪혔나 보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다만 이 영상을 통해서요, 배달 급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빨리빨리 또 배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때 급하시더라도 출발할 때 좌우 살피시고요, 앞에 좌우 잘 살피고 출발하시고요, 내리실 때 너무 급하게 내리지 마세요. 천천히 해서 천천히. 지금 이분이요 좀 다소 좀 급해 보입니다. 여기에서요, 오셨죠? 오셔갖고,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천천히. 항상 시작과 끝은 조금 천천히. 부딪혔는지 아닌지, 다쳤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일도 이런 시비거리도 될수 있으니까, 내리실 때도 출발할 때 천천히, 마지막에 멈출 때도 조금 더 천천히.